안녕하세요.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조금 많이 다녀요. 조금? 조금, 네. 네. 근데 어머니 아까 전에 저한테 오시자마자 내가 궁금한 거를 말씀을 해주셨잖아. 네. 그러면서 지금 어머니 조남이랑 생년월일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생년월일이랑 조남을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엄마, 내가 조금 민감한 질문이지만, 내가 하나만 좀 여쭙고 갈게요. 네. 남편이 맞아요? 이 사람이? 그럼요. 맞아요? 네. 근데, 아무리 내가 지금 부채방어를 흔들고, 내가 이렇게 신령님들께, 내 성수님들께 공수를 받아보니, 둘의 사주는 부부의 사주가 부부의 연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도 내가 자손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주는 엄마의 자손은 이상하게도 둘이에요. 근데 이 남자분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점지되는 자손이 셋이란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어찌 보면 가슴에 하나를 묻어야 되는 형국인데, 근데 엄마 사주는 굉장히 깨끗한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 엄마 가슴에 묻는 자손은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요는 뭐냐면, 엄마랑 이 사람이랑 정말 부부의 연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우리 부부 잘 살까요? 이 사주를 내밀었다면, 엄마의 조상과 이집 조상이 같이 공존을 해서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지가 않아요. 엄마가 시댁자라고 내민 이 성씨의 조상들이 비추지가 않아요. 아닌데요. 남편 맞는데요. 결혼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20년 정도 20년이요? 됐어요. 예. 근데 엄마는 지금 내 앞에서 2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둘의 연이 1, 2년밖에 안돼 보여. 아니요. 20년 살았는데요. 엄마 이런 데서 거짓말하면 안 돼. 엄마 귀한 시간, 귀한 금전 내고 오신 거잖아. 아니야. 왜냐? 이 사람은 엄마를 잡아먹는 사주예요. 남자 사주가. 여자 피를 말리는 사주란 말이야. 엄마가 이 사람이랑 20년 세월을 사셨다면 엄마 여기 지금 못 걸어 들어와. 왜냐? 이 사람의, 이 남자의 사주 자체도 처가 하나만 있을 사주가 아니에요. 흔히 말해, 이 사람 사주가 공방살이 들고, 어찌 보면 사람의 피를 말리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엄마가 이 사람이랑 사별을 했거나, 쉽게 말해, 엄마가 죽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았으면.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앵벌이를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엄마 지금 되게 품이 있어. 근데, 또 웃긴 게, 엄마의 시댁이라고 따라드는 조상이, 엄마가 결혼을 안한 거는 아니래. 근데, 엄마의 시댁이라고 따라드는 이 조상의 성씨와 이 사람의 성씨가 달라요, 지금 내가 받는 건. 근데 웃긴 게, 또 엄마의 시댁이라고 따라드는 이 조상들이 엄마를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집 할머니라고 들어오시는 양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새끼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대. 근데 이 사람 지금 일해요? 안 하죠? 일은 안 해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엄마 미안하지만 이 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이 조상의 말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리당이에요. 신의 소리도 듣고 사람의 소리도 듣는다고 해서. 근데 지금 내가 가운데에서 사람 소리가 다르고 신 소리가 달라. 근데 나는 무당이기 때문에 신의 말을 믿고 엄마한테 뱉을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지금 말이 달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남편이에요. 남편이 맞아요, 진짜로? 네. 내가 엄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나 엄마 좀안 봐도 돼. 상담료 내가 그냥 다시 드리고 어머니 돌려보내면 그만이야. 근데 이상하게 지금 여기 조상이 말을 하는 거랑 엄마가 말을 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고 지금 내가. 뭐, 나깐 보러 왔어요?
모르겠어. 엄마가 지금 이 사람을 넣은 게 몰라. 여기 엄마의 시댁이라고 따라드는 조상이 엄마가 이 사람 사주 들고 다니면서 지금 다른 데 한 네다섯 곳에 갔나 봐. 응? 그 무당들은 엄마한테 뭐 이 사람이랑 잘 만난다, 뭐 하는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상하게 엄마의, 이 사람이 엄마의 남편이라고 소리가 안 나와. 아니 귀한 시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러고 있을까? 그냥 엄마 인정을 해요. 아니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든가. 요즘 시대에 남자친구고 뭐고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니 엄마가 자꾸 부부라고 하면 미안해요. 내가 그냥 차라리 못 보는 무당 할게. 가요 그냥. 사실은 남자친구예요. 맞죠? 네. 왜 거짓말을 할까? 응? 왜 이 신성한 신당에서 신들은 어머니 알아다. 엄마가 뭐 어떻게 농가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요. 그래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지. 엄마 남편 일 열심히 하죠. 그래도 엄마한테 좋은 거 입혀주려고 좋은 거 먹여주려고 자기 몸 혹사시키면서 무슨 공장을 다니시나 봐. 거기에서 뭘 하시나 봐. 어? 잔업이 있으면 그 잔업까지도 수당까지도 내가 다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 물론 그 부부 사이에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바깥으로 돌겠죠. 근데 엄마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그 집 조상이 엄마를 감싸주고 돌려고 하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근데 엄마 이 사람이랑 오래 가지 마요. 엄마가 인정을 했으니까 내가 공수처문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엄마 끊어요. 개차반이야. 아까도 그랬죠. 이 사람은 옆에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피를 말리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엄마 속된 말로 이상하게 뭔 꾀임에 엄마가 넘어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다만 이 사람한테 희롱당하는 꼴이야 지금. 구설도 나요. 이 사람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알아? 사람 약점 잡아서 그 약점 갖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야. 엄마. 정리해요. 차라리 엄마가 정말 외롭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소개라도 시켜줄 테니까 해요. 이 사람이랑 빨리 정리를 해요.